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거죠. 포토샵, 이거.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여기는 지금, 속초 외홍치 마을입니다. 저 뒤로는 롯데 리조트가 보이죠? 저쪽에. 저기 뒤에 보이는 롯데 리조트는 2017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외홍치 향해서 이렇게 해돋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는 게 좋을까요? 해돋이를. 날은 벌써 다 밝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7일 날 일출하는 시간은 5시 32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5시 30분이거든요. 빨리 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외홍치향입니다. 외홍치향. 여기서 10분만 걸어 내려가면 대포항이죠. 대포항은 외지인들이 많이 가고, 여기 외홍치향은 현지인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여기 외홍치 바다 향기로 벌써 개방을 해놨습니다. 자, 외홍치 바다 향기로 전망대에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분 남았습니다. 일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이 지금 해가 뜨는 방향인데, 날씨는 좋은데 지금 해가 안 보입니다. 2022년 8월 7일. 5시 32분에 일출이 뜬다고 했는데, 지금 해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해가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동영상 화면에 위쪽에 좀 보시면은 빨간 게 피어오르죠. 저게 해인가요? 저기 올라옵니다. 지금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센터를 맞추고 보이시죠? 야, 멋집니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야, 새해 첫날하고 이렇게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2022년 8월 7일, 지금 시각은 5시 39분. 위치는 강원도 속초 외홍치 마을 바다 향기로입니다. 이야, 멋지네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없나 해서 이렇게 고민한 끝에 새벽에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일출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멋있죠? 괜찮습니다, 지금. 저기 지금 해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 왜 달걀 있죠? 달걀, 생달걀을 이렇게 탁 터뜨리면 거기 겉에 막이 있잖아요. 지금 막을 걷어 헤치고 나오는 모습 같아요. 막은 저쪽에 비유하자면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을 싹 뚫고 나오는데 더 빨간색으로 지금 변했죠. 야, 멋지네요. 막을 다 깨치고 올라오면 제가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 어선들이 저렇게 보이고 있네요. 저분들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저렇게 하는 걸까요? 한 새벽 한두 시에는 일어나서 작업을 하겠죠. 수랑을 해서 저기 바다 밑에 그물을 던져 놓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당겨 올리겠죠. 야,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여름에 일출 장면 어떠셨나요? 아름답게 보셨어요? 여름 때 이렇게 추울 때보다 여름 때 이렇게 나와서 일출 구경하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름인데 휴가 잘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야, 환상이죠, 환상. 이게 맞죠? 야, 작품입니다, 작품. 멋지네요.